내가 원하는 북한 정보 어떻게 찾을까요? 빅데이터 기술로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검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이 열리던 날, 교육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자료 수집입니다. 북한 정부가 사실은 좀 자료가 얼마나 풍부하느냐, 그리고 그 자료들이 신뢰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보고서를 썼는데 무슨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가지고 쓰면 또 안 되잖아요. 출처를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정부가 굉장히 그 접근성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낮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북한 정보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제공을 할 것인가가 저희가 이제 그 슬로건인데, 국민한테 다가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정부는 북한 정보 포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 북한 정보 포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나 학문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 인물이 포함된 사진을 입력하면 해당 인물의 정보가 담긴 기사나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시각적 연관관계와 정보가 제공됩니다. 북한 지도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원하는 시설물을 검색하면 지도상의 위치와 함께 AI 기술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 보여줍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북한 자료의 종류와 매체도 확대했는데요. 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언론사와 연구기관 자료들의 원문과 번역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면 구글 검색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털 안에 정말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제를 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랐고요. 그리고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또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에 자료들이 많다는 점에 놀라웠습니다. 북한 경제와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정은찬 교수는 개편된 북한 정보 포털을 누구보다 크게 느낍니다. 파편화된 북한 정보들을 집약화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지도까지 포함하여 볼 수 있는 최대의 접근성과 편리성 보장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채널에서 검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초보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본 개편안은 초보자와 전문가 등의 영역을 초월해서 대중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단 카테고리별 분류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사용자로서 북한 정보 취득뿐만 아니라 북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현된 그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기능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정확한 북한 정보. 북한 정보 포털에서 궁금했던 북한을 만나보세요.